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3살 정유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부산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정유성을 살인, 사체손괴, 사체유기 및 절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강력범죄 전담부 소속 3개 검찰실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벌여왔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대검찰청 심리분석관까지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정유성이 불우한 성장 과정, 가족과의 불화,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. 또 피고인이 신분 탈취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의혹이 있기도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입었던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살해 범행으로 자신은 올해 혈흔이 튄 상태에서 외부로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소위 묻지마 살인의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 범행이 용이한 혼자 사는 여성 가운데 대상을 물색해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.